청와대는 이틀 전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논란과 관련해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 이어졌고 퇴임을 40일 앞두고 불거진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옷값의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은 안타깝고 민망합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연일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고요. 부당한 국정 또는 탄압은 우리가 결단코 함께 막아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김 여사가 한복과 구두를 구입하면서 동행한 행정관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청와대가 소통수석 명의로 공개 반박했습니다.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임기 말 국정운영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가려 논란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 결제를 하든 모두 사비의 영역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번 정부부터 특활비 사용 실태를 감사원이 감사했는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5년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면서 세후 총소득 16억 4,700만 원 가운데 13억 4,500만 원, 즉 연평균 2억 5천만 원 이상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